2월 달에 경미한 사고수 접촉, 부딪힘,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조금 사고수, 그리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간제수, 금전 손실, 그리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거리를 떠났다가도 취소가 돼버리고 좀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백록의 최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갑진년 2월 달, 양력으로는 2월 달이고 음력으로는 1월 달인데 붉은 범의 달입니다. 이제 2월 달에 대한 운세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원숭이띠들이 작년 지나간 내 2년 동안은 많이 힘들었어요. 뭐 금전적인 문제든 건강 문제든 뭐 취업, 진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복잡하고 얽히고 섞여 있었을 건데, 원래부터는 운세가 다 나가는 삼재이긴 하지만은 조금 뚫리는 운이에요. 이제 조금 왕성하게 좋아질 수 있는 운이다. 그러나 또 2월 달 운은 제가 다 더듬어서 다시 한번 풀어봐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태어난 갑신생, 21살,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친구들과 싸움이나 이성과의 다툼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모든 게 깨져버리고 부딪힌다. 그리고 금전 문제, 부모님 모르게 돈을 썼다든지 뭐 내가 또 친구 돈을 빌렸다든지 이러면 2월 달에 빌린 돈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리지도 말고 돈을 쓰지도 말아라. 그래서 이 갑신생들은 2월 달을 조심조심해서 넘어가야 되고, 이제 이성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내가 잘했든 못했든 그냥 참고 넘어가야만이 헤어짐이 없다. 그리고 1992년 33살 임신생들은 새로운 운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냥 우유부단하게 그냥 위기적, 위기적. 취업도 위기적, 뭐, 공부도 위기적, 이성 문제도 뭐, 위기적, 위기적 거리다가 2월 한 달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전 정신을 갖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 태어난 45살 경신생들은 2월 달에 경미한 사고수, 접촉, 부딪힘,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조금 사고수, 그리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간제수, 금전 손실, 그리고 뭐 사업하신 분들은 일거리를 떠났다가도 취소가 돼버리고 좀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2월 달을 더듬어서 가자. 그리고 1998년도 57세 무신생들은 그동안에는 열심히 살았는 것 같은데 한 해를 보내고 나니까 내가 맥이 빠져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했지 하면서 자신에 대한 신세 한탄을 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2월 달은 우울증 비슷하게 조울증 이런 것들이 올수 있으니까 멘탈 관리를 좀잘 하셔가지고 새로운 을 맞이할 수 있게끔 준비 운동을 잘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신력을 무너뜨리지 말자. 뭐가 자꾸 부딪히고 안 되고 막 힘들어지고 또 모든 뭐 간제권이 됐든 부부관계가 됐든 금전 문제가 됐든 많이 힘들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힘들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 문제도 한 2, 3년 동안에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자리 못 잡고 아니면 취업이 안 된다든지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문을 닫나마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달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연속의 달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한 템포 쉬었다가 모든 결정을 2월달 지나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956년도에 태어난 69살 병신생들은 원래 상복수도 들어가 있고 건강이 아야고야 없던 심내혈관 질환이 생겨서 병원에 가야 된다 뭐 이럴 운의 한 해가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앞에 있는데 2월 달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혈압 문제 이런 것들도 각별히 조심을 하고, 친척들 간에 내 형제 또내 부부, 자식 간의 관계에도 조금 원만하게 갈수 있게끔 나의 성격도 좀 눌리고 생각도 조금 더 깊이 하고 2월 달에는 조금 조심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병화라는 기운이 떠가 있기 때문에 욱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욱해지고 또 교통사고 조금 날 것도 조금 크게 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조심조심해서 2월 달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갑진년도에 2월 달에 원숭이띠들에 대한 운세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